오늘은 장수 막걸리 맛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수 막걸리라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릅니다. 충청북도 포커스가 잘안 맞네요. 카메라 사야지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아이, 정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들어가 볼게요. 충청북도 진천군 광해원면 죽현리 14번지에서 나온 막걸리입니다, 이건.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은평구 증산로 9길. 네, 여기서 생산된 연합 제조장 서부 연합 제조장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장수 막걸리인데 두 가지 맛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진천군 광해원면에서 나온 막걸리. 예. 맛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잠깐 정지. 자, 다음은 은평구 증산로. 잠시만요.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요것도 똑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똑같은 장수 막걸리인데 진천군과 은평구 나온 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진천군 광해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단맛과 떫은 맛은 별로 없고 약간 단맛이 좀 나면서 목넘김이 좋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평구에서 나온 거, 증산로에서 나온 거를 마셔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약간 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 은평구 쪽은 약간 신맛이 조금, 더 나는 그런 맛이 있네요. 두 가지 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장수 막걸리. 오늘 마셔본 막걸리 두 가지 맛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이런 판정. 자, 지금부터 저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막걸리 TV 여기까지.